자, 다음으로 송인 보겠습니다. 자, 송인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를 해석해 보자면, 뭐, 송이라고 하는 게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임을 보내며 라고 하는 제목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임을 보내며 라고 하는 제목을 모르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남포에서 임 보내며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임을 보내며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화자가 지금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의 고대 가요부터 현대시까지 모든 작품을 총망라해 봤을 때 이별의 상황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시는 절대 없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별의 상황에서는 안타까움과 슬픔, 혹은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하는 시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의 화자 역시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 화자의 정서가 이별의 정한이구나라는 사실은 짚을 수 있겠지만서도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별의 정한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상의 특징이 주목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그 표현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갠 긴두 개의 풀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라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먼저 묶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행에서 비갠 긴두 개의 풀빛이 곱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자, 두 번째 행에 있는 화자의 모습, 임을 보내며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자, 결국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 자연은 아름다운데, 화자, 지금 나는 슬퍼. 결국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연또 한번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표현상의 특징 총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라고 하는 건 결국 서리적인 표현. 다른 말로 나타내면 의문형 종결 표현을 활용하여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동강 물이 왜 마르지 않을까요? 마지막 연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을 보태니까요. 내가 흘린 눈물이 대동강 물에 계속해서 더해지니까 대동강 물은 절대 마르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자가 슬픈 건 이해가 되지만, 슬퍼봐야 얼마나 슬프고, 울어봐야 얼마나 운다고 대동강물을 마르지 않게 한다고 할까요? 결국, 화자의 슬픔의 정서를 과장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장의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래 보편적인 문장의 순서로 보려면,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을 보태니,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그 문장의 순서가 뒤바뀌었죠. 자, 문장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말을 문학적인 용어로 나타내자면 도치법을 사용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을 살펴보려면 서리법, 과장법, 도치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이별의 정황을 심화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송인이라고 하는 작품은 화자가 임을 보내며 슬퍼하고 있는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자연과 인간을 대조함으로써 또한 서리법, 과장법, 도치법을 활용함으로써 그 정서를 강조하고 심화하여 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무도화가와 송인 두 작품 살펴봤는데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은 이 작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고 있는 이별의 계보이다라는 표현으로 묶어서
후에 나오게 될 가실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시 중에서는 진달래꽃 같은 작품들 모두 이별의 정을 노래가 하고 있는 작품들로서 묶어서 함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